안녕 유튜브 친구들. 오 드디어 드디어 브라디 월드 세 번째 하이브리드 혼종 공룡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흰둥이 인도미누스, 두 번째는 검둥이 인도랩터,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요 스콜피오스 렉스 요 친구인데, 이 친구는 현재 롯데마트의 토이저러스 거기에서 제가 데려왔거든요. 이 친구를 빨리 리뷰를 해보고 스캔을 해보고 친구가 어떤 공룡, 어떤 생명체를 합쳐서 만든 공룡일지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시작. 드래기 월드 디노 이스케이프 공룡 탈출 스콜피오스 렉스. 이 박스 패키징 보면은 여기에 카르노타우루스 공룡 사진이 있고, 여기에는 두 가지 버튼 타입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우리 인도랩터랑 뭔가 비슷하긴 한 것 같아요. 박스 뒷면은 이렇게 버튼 눌렀을 때 모션. 가격은 약 5만원 정도 하고요. 진짜 못생겼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일단 앞모습 이 부분 이렇게 운동 가동 범위가 이 정도 되고요. 이빨이 엄청나게 불규칙합니다. 들쑥날쑥해요. 윗니빨도 보면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옆모습 이렇게 가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인도랩터 아이덴티티가 들어있어요. 등쪽 갑옷 같은 문양, 뒷모습 관절 이렇게 돼 있어서 왔다 갔다, 가시같이 뾰족뾰족한 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뒷모습 등쪽은 이렇게 갑옷처럼 층층층층층층 돼 있고, 발바닥 이거 있네요. 주라기 월드 팩트에 요걸 이용해서 발바닥 모양 한번 스캔을 해볼 거예요. 이거군요? 뭐야? 안킬로? 와, 이거 공짜로 주나봐요. 공룡을 톡톡 쳐서 탈출을 도와주세요. 신기합니다. 어쨌든 여기 발바닥 스캔을 빨리 해볼게요. 이 스캔 버튼 눌러서 오! What? 우와, 요렇게 스캔해서 나온 스콜피오스 렉스를 360도 턴에서 살펴볼 수 있고요. 스콜피오스 렉스는 티렉스와 벨로시랩터를 비롯한 여러 공룡의 DNA를 사용해서 만들었다. 추가된 DNA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독성 스콜피온 PC 죽숙임이 뭐지 이거? 숙임이? What? 스콜피온 피쉬를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생선이 나오네요. 와, 이 친구를 이용해서 만들었구나. 스콜피온 피쉬? 제가 전에 그 친구랑 진짜 똑같은 삼식이라는 물고기를 잡은 적 있거든요?
약간 생선내가 나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 친구는 생선, 생선으로부터 유래된 생선으로 만들어진 그런 하이브리드 혼종 공룡입니다. 인사해. And you do? 그리고 이 친구는 두 가지 모션이 있는데 여기 봐요. 버튼 두 개가 있죠. 이쪽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벌리면서 사운드가 나고 두 번째 버튼 요 뒤쪽에 버튼 누르면은 이 앞다리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한테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넷플릭스를 보면은 열을 감지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어두운 곳에서 열을 감지해서 공룡을 사냥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아주 무시무시한 녀석입니다. 오늘은 주라기 월드 스콜피오스 렉스라는 생선 하이브리드 공룡을 살펴봤습니다. 원래는 카르노타우루스를 리뷰하려고 했는데 조금 꼬였어요. 다음 시간에는 PNS에서 나온 헬리코푸니오랑 파라사 수강류 육식공룡 요 친구들을 먼저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